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VS 오디오에서 제작이 되는 퍼지테일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색상부터 핫핑크네요. 핫핑크. 퍼지의 냄새가 네. 납니다. 네. 60년대 퍼지의 전성기였죠. 그죠. 전성기였고 이 히피적인 디자인 아니면 사이키델릭한 그죠. 디자인에 이 퍼즈 사운드가 어떻게 보면 또 상징적인 부분이잖아요. 이때 뭐 퍼즈 없으면 기타 못 쳤다고 보면 돼요. 다 뭐 퍼즈였죠. 맞습니다. 네. 이 VS 오디오 퍼즈 테일은 전설적인 60년대 달라스 아비터 퍼즈 페이스의 따뜻하고 리치한 빈티지 퍼즈 톤을 기반으로 디자인된 게르마늄 퍼즈. 게르마늄. 네. 네. NOS 핸드매치 러시안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였으며 풍성하면서도 긴 서스테인이 특징인 페달이고요. 이 역시나 이 버스 오디오 VS 오디오의 오피셜 홈페이지에서도 친절한 설명이 별로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짧게들 저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건지 더 공부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마치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. 그 뭐 이를테면 뭐 좀 다른 사담이지만요. 뭐 백인이 음악하는 이게 아티스트로 이제 성장한 사람과 네. 흑인 아티스트로 성장한 사람들 이게 좀 베이스의 근간이 다른 게 네네. 백인들은 굉장히 분석적이에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이싱을 뭐 어떻게 써봤다면 뭐 이게 뭐 텐션이 어떻게 네, 되고 네. 뭐 여기서 뭐 대리코드를 뭘 써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데 저 아는 지인이 흑인 분한테 이제 레슨 받았는데 짚다가 뭘 딱 짚었대요. 짚었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뭐예요? 그냥 좋아서 쳤어.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설명보다 네. 그냥 쳐봐라. 뭐 이런 거겠죠. 그렇죠. 요즘 특히나 이제 많은 이펙트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. 왜냐면 어차피 영상으로도 많이들 데모를 제작을 하기 때문에 굳이 설명글이 그렇죠. 필요 설명에서 없죠. 뭐 환상적인 톤 했을 때 그건 환상적인 톤인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. 자세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. 마약을 하고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.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네.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원 9V DC 정전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.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볼륨,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. 퍼즈, 이펙트의 퍼즈량을 조절을 합니다. 네. 굉장히 간단하죠. 직관적이고 네. 상남자스러운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. 네. 퍼즈는 복잡하면 안 되죠. 저희가 3회 동안 이 VS 오디오를 분석을 했는데 하이 쪽이 강하다라는 말을 이 페달이 걷어차버리네. 안 그랬던 브랜드로 네. 이펙트에 따라서 조금 갑자기 차이가 몽글해지는 그렇죠? 몽글 퍼즈인데 몽글몽글한 애가 나왔네요. 일단은 이 달라스 아비터 퍼즈의 부드러운 따뜻하고 리치한 풍성한 사운드를 네. 복각을 한 페달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퍼즈량을 저희가 한번 높여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아 소리가 이 정도는 올려야 이제 요 사운드가 나네요. 아 이거 칠 때 그 손에서 말리는 느낌 있어요.
이게 퍼즈 노브로 돌렸더니 이 VS 오디오 특히 VS 오디오 특징처럼 하이가 또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올렸을 네. 때 그게 맞나? 네. 들어볼게요. 네, 이거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중간 정도 퍼즈기간 올렸을 때는 아 요런 퍼즈 색깔이거나 했는데 이제 풀 이제 퍼즈를 이제 다 올리니까 약간 좀 퍼즈가 좀 현대적으로 많이 해석됐다라는 느낌이 네. 조금 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다뤄봤던 드라이브 계열 중에 네. 이 뭐 듀얼리스트도 그랬고 이 기반 자체를 덤블류의 기반을 둔 드라이브 페달의 색상이 좀 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퍼즈라는 뉘앙스가 이제 끝에 말려 올라가는 소리로 해가지고 느껴지긴 하지만 오버드라이브 중에서 요즘 최근에 나오는 빈티지 덤블 앰프를 복각한 드라이브 사운드들이 좀 더 느껴지는. 그러니까요. 지금 똑같은 그래서 그 뭐 가장 뭐 대표적으로 지금 덤블로이드 있잖아요. 그 신스 뮤직 같은 것도 그 이거 덤블로드에서 나는 그죠? 소리거든요. 그래서 과연 글쎄요. 그 이름은 퍼즈인데 약간 지금 중간쯤. 예, 그러니까 풀 퍼즈로 가니까 그죠? 차라리 여기였을 때는요. 예, 유니크한 퍼즈 사운드가 나오는데 여기는 퍼즈 그죠? 같아요. 근데 이것도 뭐 그러면은 뭐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했을 때 알고 저희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퍼즈 사운드 그건 또 아니에요. 그쵸?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게 풀 퍼즈로 가면 그 느낌이 아니고 물론 퍼즈의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그 덤블로이드에서 썼던 그쵸? 그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사운드가. 대려 아, 저희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. 네. 확실히 그 유니크하고요 퍼즈의 느낌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뭐 이를테면 아직 나는 퍼즈 페달을 사지 않았는데 아니면은 뭐 좀 다루기 힘든 퍼즈만 사용을 하다가 아마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좀 퍼즈를 좀 쉽게 써보세요 라고 해서 만든 느낌이고요. 뭐 확실하게 엄청난 그 막 우리가 막, 우와 이거 완전 우와 뭐 이런 퍼즈 사운드는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네네. 되게 정리가 잘 된 퍼즈 사운드예요. 그렇습니다. 오늘 다뤄본 이펙터 퍼즈 테일에 대한 은총 씨 한 주평. 네. 한 주평 퍼즈 테일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. 핑크 핑크한 퍼즈 톤 이렇게 드릴게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퍼즈의 색깔은 빨간색이에요. 어떻게 막 그죠. 주체할 수 없는 막 용암 같은 불도 아니고 네. 여러분 에이스가 불인데 저기 뭐야 아오키즈가 용암으로 죽여버렸죠? 그러니까 불마저 태워버리는 용암. 그러니까 퍼즈는 저한테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그냥 그쪽 계열의 끝에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최 극강의 페달인데 얘는
핑크핑크해요. 그리고 포즈가. 저는 아까 은총 씨의 얘기에 힌트를 얻은 건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함흥냉면 맛이 나는 평양냉면. 평양냉면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잖아요. 뭐 입문자들은 뭐 세 번을 먹어봐야 진정한 맛을 안다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. 퍼즈 페달이 약간 그런 거거든요. 한번 맛들리면 정신 못 차리지만 그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어요. 발 담그기가 힘든데 얘는 어느 정도 이정표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가면 퍼즈 느낌이 날 거야 라고 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듯한 퍼즈가 아니었나. 하지만 끝까지 가진 못하죠. 그렇죠. 생각을 가져봅니다. 네. 점수 한번 좀 더 할게요. 하나 둘 셋. 8.0, 7.5. 네. 네,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. 이 약간 저도 7.5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퍼즈의 친절함에 제가 0.5점을 그러니까 줬어요. 뭐 이거가 여러분 제가 뭐 이런 거예요. 지금 안 좋다고 말씀은 드리진 않았어요. 네, 사운드 괜찮아요. 사운드 좋아요. 좋아요. 사운드 확실히 좋아요. 차라리 더 좋아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요즘 음악이 더 잘 묻는다고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진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평양냉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동화냉면을 이런 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근데 동화냉면 좋아하시는 분 많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 평양냉면집을 갔는데 평양냉면에 식초를 뿌려준다. 우리한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. 근데 이제 지금 근데 하지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준 페달이고 사운드가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퍼즈 페달보다는 딴 데 잘 묻을걸요? 잘 묻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말로 퍼즈를 처음 경험해 보시는 분들한테 들려줬을 때는 극강의 게르마늄 실리콘 퍼즈를 들려드리는 것보다 이 친구를 들려드리는 것이 그치, 그치. 훨씬 멋있는 사운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양질의 사운드가 나왔던 거는 사실입니다. 보통 못 듣겠다 그러죠? 그렇죠? 그 아이씨 야, 못 듣겠어. 뭐야! 습니다. 여튼 색깔이 강하고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브랜드였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버스 오디오의 다른 이펙터들을 언젠가는 또 다뤄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림입니다. 이펙터 타임. 네,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